간만에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찍어봅니다. 오늘 리뷰 개수 41,219개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요새 제가 던파를 한동안 안 깠었죠? 한 2, 3주 된것 같아. 천 오르는데 이제 2, 3주 걸립니다. 한곧 있으면 천 오르는데 한한달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뭐 안정적인 컨텐츠입니다. 예. 패치하고 렉 엄청남. 제발 플래티넘 엠블렘 쓸모없는 거 10개당 한 개라도 좋으니까 저 바꿔주는 기능 좀. 경매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살짝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상품을 테라로만 구매해야 한다는 건 그렇다 쳐도 소모품의 경우 살수 있는 상품이 뮤세큐브밖에 없는 건좀 그러네요. 에, 솔직히 에, 별로 볼게 없습니다. 다섯 개짜리는 네 그냥 조작질이 많아서 예, 별로 볼게 없어요. 근접형 직업은 몇몇 챔피언 몬스터에게 얄짤없이 죽어야만 한다. 컨트롤로 안 된다. 지열이나 낸탄으로 잡아야 되는 거다. 구슬 데미지를 낮추든지 레벨을 낮추든지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모바일 게임을 많이 안 해보셨나봐요. 에이, 던파만큼 현질 안 해도 되는 애들 꽤 있는데. 네, 좀 게임을 많이 해보셔야겠어요. 많이 찾아보셔야겠어. 생각보다 현질 안 해도 되는 게임이 존나게 많거든요. 크리처 심부름 개선. 파티 시 유저 간의 활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 확률 부분이 구라 같지만 다른 요소들은 어릴 적 했던 기억과 같아서 재밌습니다. 그래요? 어릴 적 5월 31일에 존나 많이 올라왔나 보다. 진짜 지금 거의 5월 31일이 많아. 17년 전에 해봤던 사람이 감동이란 말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예. 17년 전에 해봤는데 감동이란 말을 쓰면 대가리가 깨진 거지, 그건. 그건 진짜 대가리가 깨진 거야. 던파를, 아, 진짜 내가 던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건 대가리가 깨졌다고 생각해요, 나는. 적어도 던파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오려면 17년 전이 아니라 11년 전, 12년, 아니 11년 전, 10년 전이 정도였으면 조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17년 전이다? 인정 못해요. 예. 에픽 좀 팍팍 주의소. 여기부터는 별로 없는 거 봐서 5월 31일자에 존나게 쳐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무슨 패치 있었나봐요. 5월 31일에 건의상 잘 패치해주는 모바일 게임은 폰게임 하면서 처음 봤음. 유저를 신경을 많이 쓴다. 이거는 존나 반박할 수 있어요. 그냥 딱 5초면 반박 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얘네가 유저 신경 쓰는 애였으면 공카에서 내가 지랄도 안 떨었는데 글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 지랄 떤 것도 아닌데 비난한 것도 아닌데 글이 지워지지 않아요. 정지를 먹지도 않고요. 얘네가 유저를 신경 쓴다? 이건 마치 호랑이가 네, 호랑이가 여우 생각한다는 거랑 아주 똑같은데요. 예, 고양이가 생선 생각한다는 거랑 똑같아요. 운의 요소가 많긴 하지만 완화하는 모습도 보였고, 현재 일도 하는 사람에게는 패키지는 지르게 하는 게임? 글쎄, 패치는 잦은 것 같아.
엄청 잦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좀 귀찮아요. 뭐, 렉안 걸리니, 이젠? 렉이 안 걸려? 이젠 렉파 아니야? 16대 9의 비율로 하면 중단에 게임화면이라고 상하단에 좌투리 공간이 생기는데 게임화면을 최상단으로 맞추고 이동 및 조작 버튼을 게임화면 박하단 좌투리 공간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영화 볼때 상하단에 생기는 레터박스에 있는 자막처럼요. 꼭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아, 솔직히 예, 5개짜리는 그닥 볼게 없는 것 같아. 진짜로. 아, 그냥 쭉쭉 내리고 있어요. 시골서 보면 중국인들이 매출 많이 채워주는 것 같은데 이참에 중국권역 넣어주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음. 자꾸 리뷰 지워서 5점 줄 테니까 그만 지워. 진짜 리뷰 존나게 지워요, 이 새끼들. 그래서 내가 5점이랑 4점은 별로 볼게 없다고 하는 거야. 얘네는 리뷰 조작을 존나게 해요. 예. 갓게임, 좋은 게임, 이런 거 써주지 않으면 존나게 한다니까. 이 새끼들 리뷰를 존나 지워, 보면은. 자신이 게임 방송인이 돼서 재밌게 할수 있는 것이고요.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로 이식돼서 출시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힘든 애들보다 이런 게임이 좋지요. 서폿용, 던전용, 결투용 그때그때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킬 수련장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카드 합성 확률이 존나 낮습니다. 아, 뭐, 여기는 되게 좋은 얘기밖에 안 써줘. 게임은 재밌는데, 오지가 터져도 서버 접속이 안 돼. 하루 종일 로딩한다, 5분 제한당하고 빡침. 5월 19, 지금 말하는 사실, 게임 안 들어가지고, 튕기면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LTE로 바꿨다, 5G로 바꾸면 들어가짐. 게임은, 아, 예. 추억 버프 오지게 받는 게임. 은근 진입에 난이도 있는 편. 저렴한 현란한 스킬도 타격감도 좋다. 어느 정도 캐릭을 지우기 전까지 이 게임이 찐재미를 알기 어렵다. 스토리에 감정 이입하는 수밖에. 하지만 55라는 숫자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직업군을 알아갈수록. 그래? 일단 게임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졌단 소리를 해야죠. 예. 알바 같아. 그냥 옛날에 최군이라는 게임이 있었거든요. 최고의 군단인가? 최강의 군단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회사 사장이 원래 던파를 만든 사람인 걸로 알아요. 근데 딱그 느낌이야. 더그 최강의 군단을 지금 딱 모바일로 이식해온 느낌. 되게 안 좋은 것들을 이식해왔거든요. 한마디로. 아, 렉이 존나 심하고, 그래픽도 열화판이고, 현재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서 그래픽은 존나 열화판인데, 렉도 존나 심하고, 그렇다고 조작감이 막 좋은 것도 아니며, 그냥 게임은 존나 족같이 만들었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한테도 감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예. 미리 말하지만 뭐그 얘기는 제가 던파 관련 영상 중에 처음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월급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월급도 아니야 사실. 씨발 어떻게 데일리 비용을 한달 만에 받게 하는 회사가 쳐 있다? 아이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파라는 게임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예. 덕 가고 싶은데 그냥 되게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덕 가고 싶거든, 사실 개인적으로는. 존나 까서 그냥 내 인기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살짝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 나도 금수는 아니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욕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 진짜. 어? 어쨌든 아 계속 갑니다. 모바일 버전에서 좀 당한 게 있었던지 그걸 반면교사 삼아 PC 버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PC 버전과 동일한 수준이면 존나 안 좋단 소리인데 그냥? 존나 안 좋단 소리야. PC랑 동일한 수준의 렉이 있고 PC랑 동일한 수준의 그래픽이며 PC랑 동일한 수준의 도박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에이, 그렇게 풀면 될것 같아요. 폴드2를 사용하는데 화면 좌우가 너무 잘려 나옵니다. 횡스크롤 게임인데 좌우가 잘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다는데요. 폴더블폰에 적용 가능한 해상도 추가 부탁드립니다. 파티 로딩이랑 결장 로딩이 왜안 되나요? 두 개가 안 되면 콘텐츠가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은 뭐고 안 되는 사람은 뭔가요? 해결 방안을 주세요. 기약 없는 파밍 요소, 지지부진한 밸런스 업데이트, 불편한 UX, UI 방치 등은 매우 매우 불편합니다. 실제로 UX, UI가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고 옛날에 던파 했었을 때도 게임 조작기가 씨발 존나 내 눈이 그때는 안 좋지 않았어. 그냥 그때는 그래도 눈이 괜찮았긴 했거든. 근데 그때도 씨발 UX, UI가 존나 불편했어. 근데 그때랑 별반 바뀐 게 없어. 내가 잠깐 해봤었을 때 느낀 것도 그런 느낌이었거든. 인터페이스가 너무 불편해서 씨발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씨발 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가끔씩 서조를 돌 때마다 에러가 발생한 것까면서 튕기네요. 횟수도 없어지고 점검하고 나서 확인 좀 해주세요. 꼭 점검이나 업데이트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문의 넣으려는데 쓸게 많아서. 아니 그냥 어디서나 에러 뜨는 것 같음. 최신형 폰인데 짱캐 파티나 레이드 신규 출시된 던전 등 렉이 너무 심합니다. PC로 하면 렉이 없다지만 씨발 이거를 폰으로 하고 싶지 PC로 하고 싶겠니? 너 같으면 폰 게임인데 너가 씨발 맨날 무슨 그거 키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폰 게임이 폰으로 하기 힘들다는 거는 존나 까야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던파라는 게임이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람 갖고 깠겠지만, 이거는 게임만 갖고 가도 깔게 너무 많아서, 씨발, 사람까지 갈 여지가 없어. 게임만 가도, 씨발, 하루 종일 깔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시간 싸움인 듯 합니다. 그치? 언제 망하냐의 시간 싸움이 아닐까? 진짜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잠깐만. 나 언제 했는지는 잠깐 보고 올게요. 야, 벌써 5월 2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왔네요. 일반 데이터와 와이파이로 변경될 때 튕기는 현상은 못 고치는 건가요? 튕겨도 재접속하면 연결되는 게 30%도 안 돼요. 이런 현상이 존나 많은데 두 달째 안 고치고 있다는 거는 그냥 게임 망해야 되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예. 모바일 게임이 저지랄했으면 당연히 망해야 돼요. 망해야 맞는 거야, 이거. 씨발,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로 게임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 PC로 내고서, 씨발, 모바일 플랫폼 됩니다. 뭐, 이 정도 수준 아니야, 이 정도면? 야, 이건 답이 없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경매장에서 기간 만료로 우편으로 아이템이 이동됐다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떡하죠?
최적화 좀. 휴대폰 게임이잖아. 최적화. 이 개새끼야. PC 버전 있는 거 나온대. 아는데 원래 모바일로 나왔잖아. 로토스 돌리는데 렉이 존나 심해서 PC로 해야 되거나 화질이나 성능 부분 최하로 돌려야 겨우 돌아가는 수준. 폰 게임이고 초반에는 최적화도 잘돼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폰 최적화가 좆대네요. 최적화 좀 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모바일 유저는 스킬만 쓰기 힘든 게 아니고 게임도 하기 힘들어 그냥. 데이터 사용 때는 안 되고 와이파이 사용 때만 되는 게 아쉽네요. 심지어 제일 빠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넷마블 넥슨 아이디만 늘어나고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저처럼 옛감성 없이 요즘 돈질하는 온라인 감성으로 가는 게 원래부터 돈질했던 게임 아니야? 원래부터 던파는 돈질했던 게임인데 새삼? 새삼 아닌 척 하는 건좀 그렇지 않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길망은 사라졌어요. 길드 만들어도 출석 안 하고 사라지면 길드는 왜 만드는 것인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직업이 컴퓨터처럼 많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문양이 꼴. 과금이 들어가서 별 3개. 똑같네요 하던 게임이랑 너무 좋아요. 파티 끊기네요. 대처 좀 부탁드립니다. 스킬 쓸때 뒤쪽으로 쓰는 오류 좀 수정해주세요. 자꾸 상위팟이 오른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킬 쓰면 뒤를 보고 씁니다. 특히 런처랑 같이 있으면 런처가 로봇 발생하는 스킬 사용 시 로봇을 몬스터로 착각하고 그쪽에 쓰는 경우도 있고 레이드하면 렉 발생이 존나 심해요. 와이파이를 써도 그렇고 오지로 연결해도 그렇고 존나 불편해. 냥냥. 존나 불편해. 던전 도중 와이파이로 데이터로 넘어갈 때 튕기는 거 수정 좀 해라. 캐릭터가 4개인데 던파하려고 할까 했다가 할게 없어서 꺼요. 현실 게임인 건 나오기 전부터 이상하던 봐라. 감흥은 없어요. 렉땜시 게임을 할수 없을 정도. 그리고 크리처 문제 해결해달라고 3주 전부터 오려 보고 하는데 돌아온 답변은 똑같은 말만 하네. 유저 무시하나? 일주일 일직전이 막 나가는 것 같은데. 파티 플레이 너무 버벅입니다. 일부 던전은 파티 플레이가 강제됩니다. 그리고 장비를 왜 캐릭끼리 공유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같은 던전을 뺑뺑이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매일 피로도 100을 다 써줘야 해요. 피로도도 상당하고 현타도 오집니다. 그래도 진 던전 나와서 템 파밍이 되게끔 해줬지만 뺑뺑이와 매일 같은 노가다는 똑같네요. 상당히 재밌었지만 결국 신선했던 경험이 사가버리네요. 아쉽습니다. 휴식 케이지 도입과 인형 캐릭들을 더 잘생겨 해주는 방안 생각해주세요. 폰 게임이잖아요. 왜 PC 게임이랑 시스템을 똑같이 한 건진 모르겠어요. 지옥 파티에 있는 천장 시스템이 나쁘진 않은데, 에픽 무기가 뜨진 않아요. 헬벤터 한테 필요한 제 계정에만 데이터가 삭제된 느낌이 들 정도로 출시 이후부터 지옥 파티를 하루에 풀페이로드로 한 번씩 도는데 저한텐 한 번도 안 뜨더라고요. 초대장소급이라고 해봤자 캐릭 많은 거 아니면 100개 간당간당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다 테라로 커버치고 있는데 힘드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등급전은 왜 랩노트 애들이랑 해야죠? 랩도 깎고 등급 동일하게 해야 오래 할수 있을 텐데요. 그거는 근데 등급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랩 높은 애들이 등급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랩이
높은데 등급전을 일부러 안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드래곤라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캐릭이 3개잖아. 그거를 PVP 할수 있게 조금씩 조정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던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기억이 맞으면 던파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아서 PVP 하는 재미가 없어요. 당연히 컨트롤 재미없지. 다 쳐발리는데 재밌겠어? 보정 없는 게임이 재밌을까? PVP인데. 그래서 60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일부러 랩 낮은 걸로 안 들어와요. 게임할 때. 뭐, 씨발, 랩 낮은 걸로 파괴하기 컨텐츠 이딴 거 하지 않는 이상 안 한단 말이야. 그런 걸. 그래서 더 그런 거 같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게임사 입장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건 이해해야지. 그런 건 이해해야 돼. 어느 정도. 그거는 게임사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된다 봐. 게임사를 실드 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게임사 이 게임을 존나 싫어하는데도 게임의 기본적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PVP 컨텐츠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PVP에서만 해야 되는데 지면은 그게 또 싫단 말이야. 결장 얘기는 전 진짜 안 할게요, 앞으로. 얘네 결장 절대 안 고쳤을 것 같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거. 그런 거 애들 신경 안 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장 얘기 안 합니다. 깔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원래 처음부터 결장은 까지 않는다 주의였는데, 얘네 지금도 나오는 거 보니까, 결장은 그냥,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러가 있어서 계속 튕기는데, 또 튕기면 진짜 접을 거예요. 이미 접었어요. 내가 봤을 때이 사람. 저거 쓰고 안 접었을 가능성 생각보다 없어. 여기까지 와서 쓸 정도면은 여기가 생각보다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거 썼을 정도면 이미 접었을 것 같아. 이분께 한마디 할게요. 다른 좋은 게임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던파는 역시 아니에요. 해외랑 제가 결장은 앞으로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파티하면 렉이 걸려요. 스킬 계속 반대로 나가면 미치겠음. 얼볼 에이드 등 파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모바일로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결장도 모바일이랑 PC 유저 같이 매칭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중간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읽은 거고. 보스 잡다가 튕겼는데 이거 뭐 보상도 안 되고 시간은 안 읽고 자료도 필요도 날 읽고 뭐 한다는 겁니까? TBR 프리셋을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터치키 키보드 배열 연동을 시키지 말던지.
보상 못 받고 있어. 확인 좀 해줘. 와이찬 가방 전문가 업종 작성했는데. 응? 원장 게이밍 클래식 던파라고 불러도 무방. PC 던파 때 갈아뜨리고 있던 각종 고질적인 버그, 캐릭터 미스 설계, 오벨 아이템들을 생각 없이 그대로 갖고 이미 전작 IP를 겪어본 사람일수록 게임에서 드러나는 허접한 시스템에 신물이 났어. 극초반 말고 극초반에 했던 새끼들은 절대 이 던파가 그립지 않습니다. 이거 그리워할 사람들은 2010년 이후의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돼. 2007, 2006, 2005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예, 힘들어. 좋은 감정을 갖고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쪽 사람들은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이제 좀 발전했을 2010년대 초중반 정도.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2000초중반? 안 돼. 2000초중반은 진짜 안 돼요. 이 사람들 절대 못 와.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절대 못 와요. 레이드 솔직히 난이도가 너무 높고요. 나름 열심히 키운 건데 약하다고 레이드 껴주지 않아서 플레이를 할 수 없어요. 자꾸 추방당하는 거 기분 안 좋아요. 랜덤 매칭을 하든지 어떻게 해봐요. 렉 게시에서 삭제했습니다. 최적화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구형 92 훨씬 게임 잘 됩니다. 개선 종료. 폰 게임인데 폰으로 하면 렉이 존나 걸리는 건 아십니까? 구려서 칼삭. 이 게임 확률 주작이 존나 심함. 일부 유튜버나 운빨 좋은 사람 말고는 표기된 확률이 절대 아님. 엠블만 봐도 70인데 실패가 더듬. 반대로 레압 20%인데 20% 절대 안됨. 확률 퍼센트 주작 많지만 길어져서 안쓴다. 혹시나 싶어 현질한 내가 바보지. 다시 이 게임에 현질 안한다. 사기 게임. 맵 시간 제한, 풀 스타 3D 게임보다 심한 렉, 어마어마한 최적화. 근데 탈모임 나오면 아멘. 그저 노가다 게임 확률도 다 뜯어서 알려줘야 돼.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접속이 안 되면 어쩌라고. 로그인 좀 하게 해줘라. 올해는 못해요. 질려요. 새로운 업데이트해도 그냥 같은 게임. 아쉽네요. 그리웠던 게임이라. 아티팩트 미지의 이빨 에픽 개선 문제로 접습니다. 제가 이 게임에 300 위아래로 박았는데 돈빨 생각하는 꼴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도저히 꼴 받아서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출시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크리처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더 끌어올리기 전에 이 게임 접는 게 맞다 판단했고요. 투자를 하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스카 에픽셋으로도 최종 컨텐츠 단식이니 더 이상 즐길 목표도 없어졌고 엄청나게 변화하는 에픽 풀셋이었으면 더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첫 달은 그래도 재밌게 했으니 별 두 개 드립니다. 유저간 거래가 없으니 팔 수 있는 템도 없고 재미도 없습니다. 잠수함 패치 그만하세요. 다 티나요. 에픽 드랍률 쓰레기만 나오게 그렇게 잠수함 패치 좀 그만하세요. 확률 조작도 그만하고. 레압 20%가 10개를 박아도 안 뜨는데 그게 20%가 맞아요? 정가 300개 남기고 접습니다. 일부러 기관, 판금, 코즈니움 적게 떨구게 만들고 요새 유저들 호구 아닙니다. 다 알아요. 대깨 전공만 남겠죠. 넥슨이 넥슨 했네요. 조작에 있어서 PC 키 세팅, 모바일 세팅 위치가 많이 다른데 기기를 바꿀 때마다 키 세팅을 다시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모바일 프리셋, PC 프리셋으로 나누어서 세팅되면 좋겠습니다. 이딴 게임에 아직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야, 이 씨발 원신도 그 정도는 했겠다. 아니 원신 같은 그래픽도 그 정도는 했겠다고. 야, 니네 게임은 그 정도는 했어야지. 씨. 어우 족구린 냄새 아주 그냥. 우가금으로 충분히 할 만한 노력 좀만 해도 레안 맞춤.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벤트가 좀 초월해도 오픈해. 여기까지가 장점이래요. 단점. 지옥 파티 초대장 수급이 힘듦. 쓰는 거에 비해 얻는 게 힘듦. 에픽 드랍률이 너무 낮음. 천장 시스템이 있지만 거진 정가로 템 나옴. 월드퍼스 패치 전에는 갬플이 가능했는데 패치 후로는 불가능. 혼자 하기 편했는데 건의해봤지만 무시당함. 얘네는 1대1 무늬, 뭐 무늬 이런 거 안 받아요. 내가 봤을 때 80년생은 게임하지 말라는 건가요? 성인 인증할 때 생일 입력을 그 따워로 해놓으면 언제 찾아서 하라는 거. 랩 55가 최대치인가요? 잘하고 있었더니 저번주 금요일인가부터 발열이 심해지더니 10분만 지나면 렉이 심해져서 게임을 못합니다. S20F이구요 뇌 빼고 킬링타임으로 나기 좋은. 본인이 안수라가 아니라 모바일은 던 자동사냥 기능 없어요?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접속이 안되는데 쥐었다 깔아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판매 완료된 대금? 어제자로 경매장에 등록해서 판매 완료된 대금과 기간 만료에 따른 반환품이 우편함으로 안 돌아오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대금의 물품의 복구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모바일 게임인데 오토플레이가 안된다니. 오토 기능 생기면 다시 올게요. 항마력이 멋대로 왜 떨어져요? 돈 들여서 올려놓으면 떨어지고 방금 들어가 보니까 어제 저녁에 공들여 올려놓은 거 지멋대로 떨어져 있네. 개빡치게 신경 좀 쓰세요. 예? 항상 오류로 정지됩니다. 로터스 레이드 오류가 좀 있나봐요. 재화는 재화대로 들고 게임은 오류만 나네요. 사랑하는 게임 더 재밌고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서비스 중요히 준비 중입니다. 야, 5월인데 아직도 그러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5월이야, 5월. 언제까지 이거 놓고 살 거야. 5월이야. 이제 5월이라고. 나온 지 니들 벌써 두 달이 넘었다. 두 달이 넘었는데 저질 아니면 게임 망해야죠. 자, 에픽 드랍률 상향 좀. 무연검 좀 줘. 에픽 드랍률. 화면 깨짐 현상이랑 느려지는 게 이전 같지 않네요. 렉이나 튕김없이 잘했는데 다시 지우고 설치해도 똑같고요. 시간 낭비 오지게 했네요. 개선 좀. 키워놓은 게 너무 아깝고